형님께서 그 가끔씩 그 은연 중에 많이 비치시고 하신 말씀이 아내에게 정말 너무 미안하다. 그렇죠. 뭐 그러한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. 그 내가 뭐 도박에 빠져서 그 방황 생활을 할 때 그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. 네. 그 뭐 굳은 일도 좀 많이 하고. 네, 그렇다. 예. 그렇죠. 예. 뭐 사실 그 집사람 앞에서 그 그 마음을 털어놓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시지 않습니까? 부인께서?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더 미안해지. 예. 그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꼭 그 집사람한테 예, 한번 좀 그 마음을 한번 좀 전해주고 싶어요. 그러면 한번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하시죠. 네. 최 여사, 그 이 못난 그 나를 만나서 35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미안해, 최 여사.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우리 최 여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살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잘한 일은 잘한 선택은 우리 최 여사를 만난 거야. 사랑합니다. 사랑해, 최 여사. 여기까지만 네. 좀 어색하네. 아니, 잘하셨어요, 형님.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꾹꾹 눌러 담아서 전하는 진심 어린 고백.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자연인이 현재 살아가는 이유는 오로지 가족뿐입니다.